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요, 가리비 이렇게 삶아져 있는 거를요, 여기 잘 익었기 때문에 깔끔하게 떨어지거든요. 요걸 가지고 무침을 할게요. 가리비를요, 한 20알 정도 삶아서 알만 이렇게 빼놓았습니다. 이걸로 가리비 무침에 한번 해볼게요. 요즘 마트 가시면은 쌈만 이렇게 모아놓은 쌈 코너 있잖아요. 거기서 가서 사시면 이렇게 상추, 또 깻잎, 요거는 이제 참나물입니다. 참나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골라서 사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씩 일일이 다 준비하지 않아도 깻잎은 한 개만 가져오시고요. 그렇게 해서 하시는데, 물론 저는 미나리 있는데 미나리는 조금씩 포장된 거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미나리는 깨끗하게 씻어서 쓰시는 게 좋아요. 자,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좀 잘라줄게요. 요거는 대파 조금 다진 거 하고요. 양배추 있으시면 또 양배추만 하셔도 돼요. 다른 거 없으셔도 양배추 넣고 무치셔도 되고, 양배추는 제가 있어서 넣고요. 또 빼셔도 됩니다. 상관없고요. 상추를 이렇게 잘라 넣으셔도 되고, 손으로 이렇게 뜯어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깻잎은요, 향긋하고 좋죠. 있으시면 이렇게 쓰시면 좋아요. 무침회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조개를 넣으시고요. 아까 만들어뒀던 양념장을 넣습니다. 살살 무칠게요. 상추가 너무 많이 문지르면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침에도 참기름을 약간만 더 해주시면 더 고소하고 좋아요. 통깨도 그렇고. 무침에는 역시 고소한 그 맛이 있어야 맛있거든요.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가리비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초고추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생강을 즙을 내셔도 되고요. 저처럼 아주 곱게 타줘야 돼요. 생강은 안에 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심이 있으니까 그걸 잘게 잘라주면 좋습니다. 생강 약간 다져서 넣고요. 마늘 다진 겁니다. 마늘 다진 것 반 스푼. 양을 많이 하진 않을게요. 조금만 할게요. 오늘은 고추장을 듬뿍 뜹니다. 많이 뜨죠. 듬뿍 떠서 두 스푼 넣고요. 벌써 생강 향이 올라오거든요. 이거는 고춧가루입니다. 고춧가루를 이렇게 한 스푼 넣습니다. 그리고 진간장 한 스푼 씁니다. 진간장을 쓰는 이유는, 이거는 가리비를 제가 초고추장용으로 찍어도 먹지만 무침으로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진간장을 좀 썼습니다. 식초를 두 개 넣고요. 매실 액기스 두 스푼인데요. 없으시면 올리고당이든 다른 거 넣으시면 돼요. 매실 액기스의 단맛도 있기 때문에 단맛 추가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설탕을 한 스푼 넣겠습니다. 그리고는 참기름 한 스푼 넣고요. 통깨 딱 한 스푼 정도 분량으로 넣을게요. 가리비는 사오시면 깨끗하게 이제 솔로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지저분하거든요. 씻으면 까만 물이 막 많이 나와요.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이렇게 물에다 담가서요, 15분에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담가 두시면
이제 해감이 돼요. 조개 안에 있던 이물질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다시 헹구시면 또 물이 지저분한 게 많이 나와요. 그렇게 헹군 다음에는요, 씻어와야 돼요. 자, 이렇게 씻어오시면은요, 이제 냄비로 가서 찌면 됩니다. 물을 종이컵으로요, 두 컵 정도. 이 맥주를요, 100% 맥주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반반 섞으셔도 됩니다. 맥주라서 그런지 끓으면서 자꾸 물이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끓으면 불을 낮춰줘야 돼요. 이제 끓어요. 그러면 불을 완전히 낮춰주고요. 이대로 10분을 더 놔둘게요. 이제 10분이 되어서요, 불을 끌게요. 자, 그리고 이제 꺼내면서 바로 이렇게 먹기 좋게